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앰버 역할을 맡은 성우 김현우입니다. 원신이 1주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우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원신 사랑해주시고 많이 플레이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게 플레이 많이 해주세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 기사 앰버가 그리고 우리 귀여운 토끼백작도 응원할게. 앞으로도 재밌는 모험에 계속 고마워, 안녕!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KR 역을 맡은 성우 정주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원신이 드디어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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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아, 정말 대작 게임이죠. 1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3주년, 5주년, 1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원신을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케이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페브니우스 기사단 케이아, 너와 동행하게 해줘. 앞으로 몇년더 동행하게 해줘. 원신, 화이팅!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클레이 역할을 맡은 성우 박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신이 출시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10년, 20년 더더욱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플레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클레도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클레랑 놀려고 온 거야? 그럼 우리 같이 물고기 폭발 시키러 갈래? 뚱뚱 폭탄! 가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벤티 역할을 맡은 성우 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신이 벌써 1주년을 맞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작부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원신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것 같으니까 새로 나올 캐릭터들, 새롭게 나올 지역들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몬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을 여행하고 계신 분도 많겠죠? 또 언제 어디선가 또 다시 만났으면, 정말 만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원신 1주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신에서 노엘과 각청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이보이입니다. 우리 원신이 벌써 1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요즘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정말 힘드실 텐데, 다들 스트레스를 우리 원신 게임으로 즐기면서 날려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노엘이랑 각청의 목소리로 인사드릴게요. 원신. 1주년 축하드려요. 원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축하드립니다. 널 지키는 호법이 되어줄게. 네,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소 역할을 맡은 성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원신이 1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언제 1년이 지났는지. 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여러분, 원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한 100년, 한 1000년 갈수 있게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소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리오랑의 밤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의정의 유능한 비서 가무눈나 성우 김선혜입니다. 와, 원신 게임이 벌써 1주년이 됐다고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 너무 감동해서 제 심장이 10만 6,327번 뛰네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멋진 게임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멋진 게임으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원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랑 게임하실래요? 이 방에서 온 바람이 이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신에서 야에 미코라는 역할을 맡은 성우 문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원신이
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1주년을 이렇게 많은 축복 속에서 맞이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원신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게임하시면서 야에미코 캐릭터 만나면 반갑게 저의 얼굴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우 문유정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원신 플레이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카에데아라 카즈아 역을 맡은 투니버스 쿠기 성우 김신호입니다. 아, 원신이 드디어 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네, 저는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여행자분들 명심하세요. 큰 거 몰려오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모두들 앞으로 1년, 2년, 10년 원신과 함께 여행하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이나즈마에서 만나도록 하지. 안녕. 이나즈마의 카미사토 아야카 참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이유리입니다. 아, 지금 아야카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원신이 여러분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고 열심히 원신이 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아야카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요. 원신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신에서 아이테르, 네,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성우 이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원신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1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1주년 또 기념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인사드리게 돼서 또 너무 반갑고, 항상 할 때마다 떨리고 그런데, 정말 원신 많이 더 사랑해주시고 더 좋은 모습, 지금도 이나즈마라는 그 지역이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이미 공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원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행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원신 1주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히, 여행자 안녕. 티바트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중한 페이몬 목소리를 연기한 김가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신이 1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미오요 직원은 아니지만 원신 안에서 또 열심히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원신이 뭐 2주년? 10주년? 100주년 될 때까지 원신과 함께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이나즈마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와 즐길거리들이 많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신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가수 레일리입니다. 네, 원신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초창기 유저이기 때문에 1주년이 벌써 다가온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나즈마까지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또 새롭게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또 예쁜 캐릭터들, 저는 컬렉터로서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1주년 축하드립니다.